형철이랑 프리미어리그 입중계를 한 날이 없다니. 저 프리미어리그 입중계가 아예 처음이에요. 부스 사이즈 줄인 거 아니에요? 원래 이만했어요. 근데 그때 넓어 보였나 보다. 이거 AS 한 건가? 이거 게이밍 모니터잖아. 우리 회사에서 제일 비싼 모니터 내가 산 거, 내 돈 주고 산 거 얘가 깼잖아. 면목이었습니다. 지금 리버풀은 지금 똑같아. 그대로인데 약간 형태만 바뀌었죠. 4231이니까. 과연 이 리버풀의 새로운 감독이 슬롯 감독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 입스위치 타운 홈구장에서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되네. 근데 어? 말하기 뭐. 설마. 설마 뒤에서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이건 카드가 나갑니다. 하지만 불지 않았고요. 뭐 쪽에서? 설마 제가 형철이 앞에서 비상을 외치는 그런 상황이 오늘 경기에서 1라운드 만에 입스위치 이제만 승격한 팀인데 이대로 상대로 비상을 외치는 순간이 나올까요? 오늘 이렇게 오니까 단군 형이 존경하게 되어있어요. 왜요? 형 옆에서 입중계하는 게 부담이 상당하네 이게. 아니 왜 이거 이제 폭탄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막. 뭐야 이거? 3대3이다 3대2다! 안돼! 자 과연 입스위치 공격합니다. 오른쪽에 선수가 있고 왼쪽에 밀어주나? 아니 허친슨 이 패스 뭐죠? 아 여기서 사기를 치려고. 와 이건? 저도 카드 받는다 잉. 조심해라 요 알리송. 와 씨. 야 근데 이 스위치 잘한다. 그러니까 데뷔를 잘해왔어 여기서. 야 이거 위험하다. 큰일 났어. 와 진짜. 아 이게 지금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팀이 좀 약간 초반은 어수선합니다 확실히. 설마? 아니. 공격적인 트래패! 비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리버풀! 때려줘! 살라! 아놀드! 왔다! 너무 세서 너무. 아, 유스팅 안 됐나, 아놀드? 입스위치 입장에서는 리버풀 상대로 이 정도면 성공적인 전반전. 환사?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잠깐만. 그 이때 센터백이 수가 부족한데 벌써부터 다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살라! 아! 불사! 아! 셋피스 때 세컨볼. 내 딱고락 쉬운 찬스인데, 이게. 아, 이거. 다가오다. 벌써 들어왔다. 아니. 죽었다! PK! 지지 않고요. 옵사이드 반전을 불었습니다. 반자동 옵사이드가 9월인가 10월에 돌아올 거라는. 아니 그동안 뭐하고 9월 10월이야. 할 거면 뭐였는데? 그 무슨 저 특별 기술이냐 이거? K리그는 이해해 줍시다 여러분. K리그는 돈이 없어. 아니 우리는 그건 이 우리 그건 인정해줘. 우리는 선으로 그거. 아니 여기는 명색이 유치해. 그래. 유세계 5대 리그. 우리랑 달라. 돈 제일 많이 쓰는 리그인데. 저도 이제 촌스럽다 이제. 쏘자! 살라 제발! 아 이거는 진짜 잘 막았다 입스위치 수비봐. 와 두 명 지금은 이중으로 벽을 잘 세워놨어요 아주. 뒤에! 살라 제발! 야! 와 이거 완벽한 골! 입스위치 와! 야 이거 잘했다 살라. 아. 너무 좋은 패스였다. 아놀드 살라 좋다. 아 진짜 잘 열어줬다 이거. 아 이 리턴 너무 좋았고 여기서 패스 아놀드. 뭐야? 좋다. 아 오오 살라 역시 살라. 오 이건 사이드 좋죠. 잘 빠져나갔고. 아 이게 살라의 전반전 폼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없었네요. 살라 저 침착함. 함부로 앞뒤로 안 뛰고 라인 타면서 가는 거 봐봐. 와. 자 전반의 살라와 후반의 살라는 다르다. 맥칼리스터 슛. 좋다. 입스위치. 아 이거 후반전에. 와 전반전 내용만 봤을 때는 뭔가 해볼 수 있을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 이거 체급 차이 느끼나요? 아 좋다 지금. 이거 느끼나요? 베라벤도 그쵸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와 앞으로 선발자리 하나 줘야겠다 베라벤도. 전반이랑 완전 다르네. 네. 소보슬라이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면서 살라 움직임, 오른쪽 풀백 아놀드의 볼백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흐라멘베르랑 맥칼리스터 동선도 전반이랑 다르게 좀 더 나뉘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타이분도 길게 주네요. 살라 왔다. 세컨 볼 브래들리! 한 방어 브래들리! 야 근데 브래들리 씨가 진짜 졸라 잘한다. 참 차분하다. 추가 시간 다 지나긴 했는데 경기 끝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입니다. 입스위치 대 리버풀의 경기 2대 0으로 끝났습니다. 입스위치는 승격팀인데 네. 본인들의 홈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잘한 어떤 느낌도 있었어요. 전반전에는 다 뭐 이 정도로 좀 비벼보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좀 역부적인 모습이었어요. 후반 됐을 때 입스위치가 좀 많이 지쳐보였고 그리고 이제 전반에 사실 리버풀은 선수들 간의 동선도 좀 맞지 않는 모습. 흐라벤과 맥칼리스터가 서로 뭔가 압박을 분산해주고 뭐 시너지를 내는 느낌이 아니었던 데다가 소보슬라이도 역할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는 느낌이었고 조타랑 뭐 디아스가 내려와서만 볼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뭔가 좀 겹치고 압박을 분산해주는 움직임도 없고 폭을 벌리는 움직임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프타임에 슬롯이 선수들 동선을 다시 잡아준 것 같아요. 소보슬라이가 완전히 살아났고 흐라벤베르도 미드필드에서 다시 볼백을 아주 좋아지고 그러면서 지친 입스위치를 만나서 또 리버풀은 본인들의 경기력을 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후반 완전히 지배하고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리버풀 팬들이 흐라벤베르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고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리버풀 팬들이었는데 흐라벤베르의 오늘 경기 모습을 보고 흐라벤베르 이제 프리미어리그 진정한 6번이 되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흥분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벌써부터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저 지금 흥분 상태인데 저 지금 약간 소보슬라이면 충분하다 약간 소보슬라이면 흐라벤베르면 충분해요? 라고 느꼈는데 약간 좀 잠잠해질 차분해질 필요도 저도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센터백은 조금 불안해요. 판사가 오늘 앞타임에 그러니까요. 빠진 게 분명 부상 여파, 부상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리버풀이 지금 센터백 숫자가 분명 적기 때문에 지금 판덴베르를 쓸 계획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판다이크, 콴사 코나테가 번갈아가면서 나와주고 판다이크는 그냥 계속 줄기차게 경기 뛰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명이라도 다치게 되면 센터백이 워낙 또 불안할 거라서 저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적 시장의 1순위는 전 그래도 센터백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콴사가 부디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콴사가 전반전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부상이 아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조타의 클러치는요 오늘 경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렇죠. 살라는 전반전에 조용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살라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이하게도 슬롯 감독은 후반 한 20분 남겨놓고 로버트슨하고 아놀드 다 교체했어요. 이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보는 어떤 그 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무래도 대표팀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아놀드, 로버트슨도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 체력적인 관리를 많이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른쪽 백업은 브래들리.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왼쪽의 백업은 또 치미카스. 치미카스도 프리시즌 잘했고 오늘 뭐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고메즈가 팀 내에서 이제 더 이상 센터백으로 뭔가 보지 않는 느낌이 강하고 풀백 백업도 브래들리랑 치미카스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계속 뭔가 지금 다른 팀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적설이 좀 뜨는 게 아닌가. 네. 고메스가 나간다면 수비를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해지겠죠. 아마 그러한 계획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반전에 약간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체급 차이를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승리한 리버풀의 모습이었고 개막전이 그만큼 중요한 리버풀인데 깔끔하게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입중계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